교육부가 최근 대학 살생부라고도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내 절반 가까운 대학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이번 결과에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외대학은 앞으로 3년간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4년제 대학 충원율 89%. 전국 6개 권역 중 충원율 90%를 넘지 못하는 곳은 강원권뿐입니다. 학령 인구가 점점 줄면서 강원권 대학의 충원율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교육과 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 대학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그간 해왔던 정부 재정 지원 대학을 지정 관리하는 데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지표를 분석하고 재정 위기 수단을 진단한 다음 위험 대학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도내 8개 대학이 재정 지원 대학에 뽑혔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상지대, 일반대 두 곳과 강릉 영동대와 송곡대 등 전문대 다섯 곳은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 탈락했습니다.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탈락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교육부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 재정 지원금은 대학별 발전 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 해 평균 일반 대학은 48억, 전문 대학은 37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다만 산학협력 등의 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유지됩니다. 도내 16개 대학 중 절반 가까이가 재정 지원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탈락 대학은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접수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결과가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한 30억에 이르는 그런 재정 지원도 끊기게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학생 모집에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지역대학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올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오는 3일 발표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